수협에 나오신 모든 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시리즈가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익숙해진 새해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주님의 소식을 기다리는 자로 말씀을 기대하고 예배를 기대하며 사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손뼉치며 우리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찬양합시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어떻게 고백하시겠습니까?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뒤돌아서지,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결코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아멘.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예수님 뒤돌아서지, 뒤돌아서지 않겠네. 예.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주님이 우리의 고백을 들으십니다.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우리 손뼉치며 우리의 목소리로,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이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이 약속 나 결코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아멘. 주님이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큰 영광의 박수로. 내 주 대신 주를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하리라. 나아갑니다. 이전보다 더욱 사랑하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내 평생에 힘쓸 내 평생에 힘쓸 그 예수의 덕에 늘 기리다. 숨질 때라도 숨질 때에라도 할 말씀 고백합시다. 이전보다 더욱 사랑 큰 영광의 구주 큰 영광의 구주 난 사랑 믿습니다. 주님 쓰고 금연유관 쓰고 내 찬송할 만 이전보다 더욱 사랑
이전보다 더욱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네. 나의 고백으로 나의 찬양을 주님께 드립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한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예수님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소식을 여전히 기다립니다. 크리스마스 그때뿐만이 아니라 절기를 기념해서 뿐만이 아니라 내 삶의 여러 가지 환경과 여러 가지 사건과 여러 가지 모습 가운데 여전히 복음으로 찾아오실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나에게 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인 이 자리 가운데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무릎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바랍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이 오시는 내 삶에 찾아오시는 내 삶의 어떠한 사건과 어떠한 환경에도 어떠한 모습에도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이 나에게 오시는 복된 소식을 기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렸던 그 한 사람처럼 주님도 주님 우리도 내 삶의 그 여전한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며 기다리며 인내하며 주님의 복된 소식으로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송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매일이 크리스마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기다리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만나고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전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복을 내리시고 주님이 얼바인 땅에 세우신 이 귀한 베델 교회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온 우리 모두를 주님 그냥 돌려보내지 마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2024년 첫 수요예배 오신 성도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희가 시작하기 전에 저희 표현을 한번 해볼까요? 제가 마이리 가 그러면 여러분께서 마이리 프레어. 네, 힘차게 저희 같이 한번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이리 갓! 마이리 프레어! 네, 맞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부르실 때 능력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첫 2024년의 수요 말씀이자 저희 실은 마지막의 첫 크리스마스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다 같이 오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부터 38절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부터 38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89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부터 38절 말씀 다 찾은 줄 알고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컷을 벌어라 법대로 결정시나리 침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삼비둘기 한 상에 혹은 어린 둘 진주에 두게 제하서라 하미더라. 예루살렘이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의 영광나게 되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말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들을 배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샘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하더라. 나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 후에 일곱 아내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 나에 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라 받아니르라. 아멘. 아멘. 저희가 요즘 실은 교회마다 이 사회 생활을 돌아보면서 다음 세대에 대한 그런 신앙을 이어주는 중요성을 대어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실적인 상황을 이렇게 보면 신앙의 계승 이 그런 말 한다는 것은 만만치 않고 진짜 점점 어려워지고 실은 우리가 듣는 말 중에 신앙의 계승을 잘 되었다는 소식보다 다음 세대가 신앙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포기한다는 이야기를 더 많이 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진짜 슬픈 그런 현실인 것 같습니다. 진짜 현실적인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진짜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자, 빛과 소금이라는 스페셜한 사명을 가지고 있어야 살아갔다라고 그렇게 부르셨는데, 그래서 크리스찬은 이제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은 다음 세대, 그러면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자 항상 이렇게 살 때도 있고, 자 흥미롭고 무언가 소망이 보여야 하는데, 그런데 요즘 세상의 유혹들과 세상의 방식으로 쑥 빠져 있는 학생들이 많고, 심지어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본인들은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데 아직도 타락과 탐욕에 빠져 있는 자녀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다는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걸 생각을 해보면서 이러한 시대에 진짜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다가가 신앙의 계승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생각해봤을 때, 실은 더 슬픈 점을 많은 어른들이 진짜 다음 세대에 이해를 하지 못하고, 진짜 내가 어릴 때 그러지 않았는데 라고 그렇게 아픔을 말을 아주 자주 그렇게 한다는 그런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자녀를 이해해 주지 못하고, 자 다른 점들을 용납하지 못해 서로의 갈등만 커져갈 때가 참 많다는 그런 것인데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자녀들의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세상에서 크리스찬으로서 이제 살아가고 있는 것이 그만큼 참 힘들어졌다는 것을 진짜 의미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은 자 자녀들이 자 신앙생활을 꾸준히 못하게 이제 디스트랙트하게 한다는 것이 많다는 것이죠. 이제 신앙의 걸림돌들도 만들어 많이 있고요. 따라서 좀 더 자세히 생각을 해보면 신앙생활을 지키지 쉽지 않는 삶을 다음 세대들이 살고 있지 않을까 그런 거 싶은데, 자 그런데 그런 의미로 실은 이 그래프도 이렇게 보시면 여러 가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다음 세대에 이렇게 보면 지금 현재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이 현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religious affliction,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 소속이 없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근데 오늘 그런 의미로 진짜 오늘의 메시지를 보면 진짜 오늘의 핵심적인 포인트는 바로 이것입니다. 자 의사인 선생님인 누가는 자 수술을 하려고 하는 의과 의사처럼 자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시 말하면 우리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로 점점 신앙을 지키기 어려워지는 이런 세상에서 자 복음의 메시지를 받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메시지를 적용해야 하는지 선명하게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은요, 자 물론 저희가 봐왔던 이제 예전 새 메시지에서도 그들의 첫 크리스마스라고 그들과 또한 우리에게 어떻게 와닿는지 보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봐왔던 지난 세 번의 메시지에서 이제 그들의 첫 크리스마스의 은혜가 자 그들과 또한 우리에게 어떻게 와닿는지 보았던 건데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 이 마지막의 메시지는 이제 저희가 그동안 살펴보았던 것과 같이 축복을 말해주는 것도 있지만, 참 마지막으로 경고를 하면서 굉장히 깊은 인사이트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의 마지막 등장하는 인물, 이제 저들의 크리스마스, 그들의 첫 크리스마스, 이 누가 어떠한 말씀을 우리를 향해서 하실까요? 크게 세 가지를 포인트로 생각하기 원하는데요. 첫째로 이루어진 약속이라고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다 같이 이루어진 약속 하시겠습니다. 이루어진 약속. 그러니까 오늘의 말씀을 보면 이 글을 쓴 누가는 첫 시작인 스토리에서 이루어진 약속을 말해주고 있다는 그런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이야기의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자 오늘의 이야기는 예루살렘 도시에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역사적인 도시이기도 하고 또한 아주 유명한 도시이라고도 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은 그 당시에 이제 모든 종교의 중심인 도시였다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오래된 도시였는데도 불구하고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오늘의 이 배경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도시는 천년이 되어 아마도 온 세계의 관객자들도 많았고 또한 종교적으로도 메인 센터가 되었던 도시였던 것입니까?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진짜 바쁘고 정신없고 진짜 굉장한 그런 장소였겠습니까? 자, 요즘 말로만 딱 하면은 현재 저희가 살고 있는 LA 이 미디어 문화 그런 센터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제 할리우드만 딱 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 대해서 잘 압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아시죠? 이제 모든 TV 프로그램이나 뭐 LA나 할리우드 이 모든 것들이 여기에 센터가 그렇게 되는 건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예루살렘 도시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굉장한 이 허브, 이 메인 컨트롤 센터라고 말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보는 예루살렘은 자, 매우 유명하고 잘 되어 있었다는 도시라는 겁니다. 실은 이제 소개를 안 해도 아마도 여러분께서 다 잘 아시는 그런 내용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오늘 말씀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예수님의 부모가 어떤 사람들이었고 지금까지 직접적으로 언급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 통하여 그들의 행동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22절부터 2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에 침해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22절, 23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천태와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근데 24절 말씀,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 둘기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 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들은 보면 공동체험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자,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마음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 영어로 보면 바로 시작부터 they came, 이분을 they came, 근데 왜요? For their purification. 근데 이 purification은 2주 전에 저희가 요셉은 의로웠다라고 그렇게 말을 드렸었잖아요.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요셉은 그냥 법을 아는 자로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온 것이 아니라 자, 하나님께 순종하여 믿음으로 행동으로 옮긴 것입니다. 또한 임신한 마리아는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자, 이들은 믿음의 행동으로서 아기 예수님을 정결 예식을 했다는 말입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은 이제 이루어진 약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성경 말씀에 예언된 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자, 성경은 우리가 전혀 모르는 상황들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제 오늘의 핵심적인 또한 인물들을 보기 원합니다. 근데 이분은 시미온, 평생 all his life 이제 성령의 약속을 의지하였으므로 25절 그를 가리켜 말하고요, 이 말은 한마디로 그는 성령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의 사람이기에 그는 26절에 성령의 지시를 받고 또한 성령의 사람이기에 27절에는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성령의 사람으로서 자, 시미온은 왜 약속을 붙잡고 이렇게 살아갔었을까요? 자, 25절에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했다는 것이죠. 실은 다른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바라보며 자,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이 그를 설명할 때 이제 강조하는 것이 성령이었고 성령의 사람으로서 평생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렸던 사람이 바로 시미온이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만나는 감격과 영예를 얻은 자가 바로 시미온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바로 그 약속을 기다렸던 근데 이제 어느 보통 날이었습니다. 시미온은 정결 예식을 하러 온 예수를 만나고 자, 이 약속이 이제 이루어진 것을 깨닫고 자, 이 긴 세월을 살아왔던 모든 고난과 이제 어려움이 이제는 끝날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시미온은 그 예수를 보자 바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라고 말을 한다는 겁니다. 이 뜻은 이제 평안히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시므온은 예수가 능력을 발휘해서 이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 이 모든 것은 아니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부활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므온은 본 것은 40일만밖에 안 됐던 아기였는데 이제 아기 예수를 보면서 여러 많은 아기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할 메시아가 자신의 품 안에 있다는 것을 선포하고 그가 그토록 보고자 했던 이스라엘의 위로를 자신의 눈으로 보았다는 말입니다. 그럼 그가 말하는 그 오백도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31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32절,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나이다 하니. 자, 이 말씀들은 이 말씀의 의미는 이제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람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냥 그것을 믿었던 시므온은 약속의 성취를 보며 찬양을 했던 것이고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어떠한가요?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은 저희가 아닌지요. 또한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기부터 계획하셨던 그런 말씀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통해 계속 말씀을 하시고 준비하시고 차근차근히 구원의 약속을 하시는데 자,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요. 여러분, 우리가 시므온의 찬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 구원의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자, 영적인 의미에서는 구원을 모두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여기 있는 사람들 또한 지금 보고 있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은 우리는 모두 다 we all need it. 자, 한 사람도 면제되어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 시리즈를 통해서 몇 번이나 반복해서 말을 했지만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We need to hear the gospel every day because we forget it every day. 우리는 매일마다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왜요? 우리는 매일 잊을 때가 많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진짜 죄에 타락된 인간으로서 진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유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하지만 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자, 하나님이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할 때도 있는 저이고요. 하나님 자리에 피조물을 두고 만족하며 살 때도 많다는 것은 바로 저희입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 모두는 자연적으로 그런 모습을 태어납니다. 신은 원죄, 바로 그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그 순간부터 우리 모두 다 그 때문에 구원이 필요한 존재들이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근데 여러분, back to my point, 시므온은 40일 된 아기를 보고 이 자기에게 주어진 약속을 고백했을 때 예수님을 안으면서 이가 바로 구원자라고 증언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본 적도 없고 바로 그 부활도 보하지 않았던 이 바로 시므온은 40일 된 아기를 보고 자기의 주어진 약속의 구원자, 이 약속을 이루신 바로 구원자.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진짜 어떤 엑스큐스로, 진짜 변명을 가지고 우리는 어떠한 핑계로 우리가 할 수 있겠어요? 지금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경배해야 하는 모든 저희들이지만 실은 우리는 너무나 자주 복음을 안다고 해도, 복음이 나를 변화시킨다고 해도 실은 그 어펙트를 전혀 우리는 그걸 받지 않고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지 않는 저희들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것이죠. 여러분, 근데 복음이라고 그러니까 생각을 하면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운전을 하다가 큰 트럭이 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갑자기 뻥 하고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즉 내가 예전에 갔던 길로 더 이상 가지 않는 길을 우리가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즉 새로운 방향, 이 복음을 알 때는 새로운 목적, 새로운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간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 뻥 하고 그 어펙트를 받는
이슬은 나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는 것이지만 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영어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For the word of God is living and active, sharper than any two-edged sword, piercing to the division of soul and of spirit, of joints, of marrows, and discerning the thoughts and intentions of the heart. 한국말로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이 말은 하나님이 어떻게 임하더라도 It's either you're going to let the gospel change you.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게 해줄 건지 아니면 진짜 우리는 아무것도 변화를 안 한다는 건지 그걸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의 두 번째 포인트를 넘어가면 실은 이루어진 약속이 있어서 축복의 말들만 있는 것 가운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신비로운 경고를 우리가 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신비로운 경고. 근데 이거를 보기 위해서 34절과 3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34절, 35절 말씀입니다.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을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하더라. 여러분, 여기 말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저는 진짜 이 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진실 안에 있는 이 충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진실 안에 있는 충돌.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충돌이라는 상황은 진짜 어둠 속에 빛이 밝혀지는 그 순간 이윽같이 같습니다. 자, 빛이 비추어주는 그 순간 자, 나의 숨겨져 있는 죄, 나의 모든 생각, 나의 모티브, 나의 모든 행동들이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간으로서 이제 이 상황이 닥쳐올 때는 진짜 나의 부끄러움, 나의 거부, 또한 부정 아니면 그냥 인정으로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고 이렇게 성경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또한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이시며 온유하시고 평강의 왕으로 아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어떤 의도로 하는 말이었을까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열, 이 분열이라는 것은 이제 현재 생활에서도 어디서 보든지 다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정치에서도 이렇게 보게 되고요. 지금 이제 코로나 팬데믹에서도 인해 이 각 사람의 생각 또한 의견, 이 반응들도 다 다르지 않았습니까? 이 심지어 우리 가정 안에서도 이제 나의 생각, 나의 노하우, 내 삶의 철학도 갈라져 있음을 때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 안에서도 이 서로 어떠한 팩트를 가지고 말해서면서도 서로 용납하지 못하는 진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의미로 이 계속해서 우리가 메시지를 보면 유대인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 또한 메시아를 용납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그는 장애물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고요. 자, 우리에게는 소망이요 나의 strong foundation이지만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the dividing one 심지어 the great false prophet이라는 그런 말을 붙여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며 그들을 예수와 아무 상관없이 안 했다고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싶은 말입니다. 근데 시미온의 말을 계속 보면요 이제 어머니 마리아에 바라보면서 경고를 이렇게 합니다. 참 신기한 것은 오늘의 말씀에 축복이라고도 적혀 있는데요 이 35절의 말씀은 충격으로 이렇게 다가옵니다.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죠 타라리니 이 시므온의 말을 계속 보면요 이제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을 하시면서 이제 그에 대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지를 말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시므온이 말한 것은
예수님 때문에 누군가 망하게 되고 누군가 흥하게 될 것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자, 선택받은 민족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모두가 흥해야 하는 것이고, 자, 이방인 대부분은 다 망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 이스라엘 중에서도 망하는 자가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비방의 대상이 될 것이고 이것이 마리아에게는 더 할 수 없는 아픔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볼 때는 그러면 과연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께 누구십니까?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 바로 그 예수, 또한 나에게도 혹시나 나를 다시 한번 생각해 해주시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앞에서 굿뉴스라고 말을 하지만 나에게도 또한 혹시나 아픔과 나에게 다시 한번 생각해 하는 그런 것이 있는 저희들이 아닌가요? 근데 여러분, 이 퀘션을 생각을 해볼 때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어로 The critical question for our generation and for every generation is this. If you could have heaven with no sickness, with all the friends you ever had on earth, with all the food you ever liked, all the leisure activities you ever enjoyed, all the natural beauties you ever saw, all the physical pleasures you ever tasted, no human conflict, no disasters, could you be satisfied if Jesus was not there? 우리 세대와 모든 세대를 위한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만약 천국에 안 좋은 질병과 인간 갈등과 자연재해는 없고 지상에서 만난 모든 친구들, 좋아했던 음식과 여기 활동 그리고 자연의 아름다움, 육체적인 쾌락이 모든 것이 다 있는데 다만 그리스도께서 거기에 없다면 당신은 천국에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자, 어떤 사람들에게는 마법 지니처럼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나에게는 주시는 분, 내 필요에 다 채워주시는 분, 그런 수준으로 그렇게 보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 23편에, 시편 23편에 써있듯이 자,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사막의 음직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도 여러 가지의 아픔과 혹시나 고통이 있을지라도 Would you still be okay? 여러분은 결국 그래도 예수님을 붙잡고 I'm okay.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 함께 계신다는 약속인데도 불구하고 나의 삶의 모든 과정 속에 나를 안위하시는 하나님 앞에 Question, would you be okay? 저에게 좀 개인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좀 죄송합니다만 저는 이것을 생각을 하면서 또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왜냐하면 복음 그러면은 진짜 좋은 걸로 항상 생각을 하고 예수님 그러면 항상 축복과 은혜와 여러 가지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근데 진짜 복음 앞에서 아픔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은 그게 굉장히 좀 와닿고 좀 여러 가지 인사이트를 그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진짜 저에게 이 질문은 굉장히 진짜 와닿았었습니다. 지금도 생각을 해볼 때 굉장히 이게 좀 딥하게 생각이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선포하고 예수님을 믿는 저에게는 너무나 힘든 질문이기 되기 그렇습니다. 진짜 뭐 저번에 저희 뭐 아이 이루대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 얼마나 진짜 요즘 귀엽고 조그만 애가 죄인인지 요즘 더더욱 더 그게 느껴집니다. 엄마한테만 가요 이제. 조금 진짜 안 좋더라고요 기분이. 근데 이제 겨우 두 달밖에 안 됐는데 이 귀한 녀석이 이제 벌써 표정 관리도 뭐 여러 가지도 무엇을 원하는지 뚜렷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기 그런 건데요. 근데 실은 요즘 아이를 볼 때마다 딱 생각이 드는 게 진짜 매일마다 진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진짜 아이 통해서 그거를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 때문에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실은 저희의 가정 안에서도 이제 실은 저희가 결혼한 지 거의 8년 그렇게 됐는데 뭐 긴 기간은 아니죠. 근데 이 짧은 기간도 아니고 근데 이 기간 안에서 여러 가지의 그런 아픔과 상처와 그런 것들이 참 있었어요. 진짜 뭐 저희 장모님께서 갑자기 소천하시는 그런 일부터 저희 조카가 생일 18살 때에 갑자기 차 사고로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던 그런 일 때문에 또한 뭐 요즘 아시겠지만 저희 아버님도 갑자기 지금 이렇게 해서 아픈 일이 있으셔서 여러 가지로 그거를 그렇게 백트레이스를 하면은 참 쉽지가 않는 그런 건데요. 여러분 근데 이 포인트는 진짜 우리는 진짜 크리스마스의 기쁨과 빛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지만 진짜 검은 칼날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이 중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진짜 귀한 축복들도 있지만 자, 예수님의 탄생 그러면은 가끔씩 아주 가끔씩 자 우리에게도 이게 평화를 결국 누리는 평화를 알 수 있는 저희들이지만 거기까지 가려고 하는 그 프로세스가 그래도 참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삶 가운데 모든 아픔과 모든 여러 가지의 그런 것들은 있습니다. 자신은 어떤 사람들 속에서는 자 빛이 항상 속으로 나오기를 원할 때 다른 면으로는 그거를 싫어할 수 있다는 그런 저희들이지만 따라서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평화를 주고 우리를 평화케 하는 자가 되게 하는 동시에 갈등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포인트로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실은 여기서 그냥 이루어진 약속, 신비로운 경고 여러 가지로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오늘의 말씀은 그래도 이 말씀을 통해서도 위로의 적용을 말씀을 해준다는 그런 것이에요. 근데 마지막으로 36절의 성정에 있었던 이 선지자 안나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그녀는 수십 년 동안 매일 그곳에 있었습니다. 안나는 매일 기도해왔고 바로 그 순간 시미온, 마리아, 요셉,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예루살렘에서 구원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에 대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웬 은혜고 웬 사랑입니까? 바로 그날 예루살렘에서 구원이 그와 함께 성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와. 여러분 시미온이 예수님을 만나 찬양하고 마리아에게 주의해 주었던 그때 안나가 나와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하고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마지막에도 그래도 생각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스라엘 구원을 기다렸던 사람들에게도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전하는 증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진심으로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증언에 따르면 예수님은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 참된 위로와 안식을 주시는 바로 그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예수님은 인간과 하나님의 사이에 진정한 평화를 가져오셨다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알고 오늘날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의 형편이 있을 수 있지만 어떠한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올 수도 있지만 그래도 주님 앞에서는 진정한 평화여 진정한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날마다 알아가고 그들의 크리스마스는 우리의 크리스마스 스토리가 되어야 되고 그들의 크리스마스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적용이 돼야 되는 것이고
이 이야기가 그냥 스토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진정한 크리스찬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 실은 우리의 이 모든 시리즈에서 이 theme verse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근데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은 자 임마누엘, God with us. 오늘의 첫 크리스마스를 맞이해 주셨던 것은 God with us. 내일도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것 가운데 God with us. 자,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 그냥 있는 예언 말씀뿐만 아니라 자, 아기 예수는 유대인과 왕일 뿐만 아니라 인류의 구원자로 오셨던 것 가운데 근데 언약한 아기로 비천한 곳이었지만은 사람들이 알아보기도 힘들고 또한 아기를 위험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순종함으로 아기 예수를 지키며 낳은 지 며칠 상관에 있었던 예수를 만난 사람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들뜨는 이 시기에 자 우리에게 주신 첫 크리스마스 감격은 마지막으로 어떤 마음이 됐습니까? 자 그래서 저희는 이 마지막 말씀을 So what? So what으로 생각할 때 결국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It's a precious message. 귀하고 소중한 말씀입니다. 자 예수의 나심의 메시지가 우리에게도 매일마다 새롭고 이 소중한 이유는 우리에게 기쁨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자 매일마다의 메시지가 다시 한번 소중하게 우리는 알아야 되고 소중한 메시지를 갖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 사람이니까 은혜를 다시 한번 입은 자들로서 주님 앞에 경배드리고 주님 앞에 감사드리고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새롭게 돼야 되는 것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께 새롭게 나아갈 때에 귀한 소명, 소중한 알림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주님께 영광을 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 적용의 질문 So what? 간단하게 두 가지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자,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질문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소중한 말씀 앞에서 어떻게 우리는 반응하고 있습니까? 자, 복음 앞에서 또한 매일마다의 우리의 삶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소중한 메시지 앞에서 반응하고 있으신지. 근데 두 번째로 자, 은혜로 덮어주신 하나님 앞에서는 자, 매일마다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는지. 자, 우리는 grace, 은혜라는 것을 생각을 할 때 너무나 쉽게 가볍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복음도 실은 심지어 생각할 때 너무나 가볍게 그냥 크리스마스 스토리로 우리가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매일마다 다시 한번 기억을 하세요. We need to hear the gospel every day because we forget it every day. 우리는 매일마다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왜요? 우리는 매일마다 잊기 때문이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이 시간에도 다시 나아가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왔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자격 없는 저희들이지만 은혜로 저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저희가 기억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고 다 같이 한번 이 시간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저희 다 같이 불렀으면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여러분 진짜 이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자, 이 말씀이 이제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또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위대한지 우리가 그거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이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나는 알 수 없도다
주 언제 강림하실 때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오 밤에 오 낮에 또 주님 만나 그곳도 난 알 수 없도 시간에 다 같이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다 같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자, 이루신 약속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약속한 하나님은 우리와 날마다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어떤 형편과 상황 가운데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셔 우리 삶을 기기울리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약속과 우리의 위로의 말씀을 다시 생각하며 다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간절히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우리의 주신 아버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우리의 소속함을 쉽게 시작하는 아버지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아버지 자녀와 함께 아버지 무엇보다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에 나아갈 수 있는 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한번 지내나게 해주시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이야기가 우리의 약속을 다시 이루고 주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말씀 다시 한번 우리의 말씀이 다시 한번 내게 해주시며 다시 한번 주님께 새롭게 나아주시고 이 시간에 내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께서 다시 한번 저희들 도와주시고 진정한 그리스도인 무엇인가 우리가 알아갈 때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고 아버지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은 신비로운 경고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를 주시는 것은 우리를 벌주기 위함보다 우리에게 훈계하시고 가르쳐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라고 그렇게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시간에 진짜 실은 아픔들 수도 있지만 나의 안에 있는 모습과 나의 연약함을 놓고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연약으로 주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부어달라고, 나의 빈 공간, 나의 아픔 속에 변화의 삶을 변함이 되게 해달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주님 앞에 담대히 또한 간절히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번 또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주여 마지막으로 이 시간에 우리의 2024년을 바라보고 우리의 향한 약속의 말씀, 또한 My One Prayer 기도 제목과 새 생명 축제 바라보는 우리 주님이 주신 VIP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복음을 듣고 So what? 그럴 수 있지만 복음 앞에서 새로운 변화와 삶을 얻을 수 있도록, 그리고 복음 앞에서 도전되는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번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가고 주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날과 새로운 말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날마다 연약하나 주님의 은혜 없이 한순간 한순간 살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항상 저에게 날마다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부터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봐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혹시나 우리 삶 가운데 잊은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면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만을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기쁨이 우리와 항상 흘러넘치게 허락해 주시고, 날마다 날마다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힘이 되고 주님 앞에 우리가 담대히 설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그들의 첫 크리스마스의 스토리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도 새롭게 다시 한번 도전을 받고 주님 앞에 귀한 말씀을 배울 수 있게 해주니 감사합니다. 주님, we need to remember the gospel every day because we forget it every day. 주님, 우리는 복음을 항상 잊을 때가 맞는 자들로서 주님, 주님의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 시간에 고백하오니, 이 말씀을 끝날 때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리마인드 시켜주시고 주님 앞에 새롭게 다시 한번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며 인도하신 성령님 역사가 이 기쁜 복음의 소식 위에 삶을 살고 믿음의 경주로 달려가는 소중한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